안녕하세요, 휴지입니다. 자, 오늘 해볼 게임은 제5인격이라는 게임입니다. 뭐 대바대랑 굉장히 비슷한 공포 게임이라는데 어떻게 해볼지 바로 한번 가봅시다. Let's go. 자, 이거면은 간단해요. 저기 근처에 발전기들이 있거든요. 발전기를 총 5개가 있습니다. 그것들을 다 작동시켜가지고 탈출하면 돼요. 감시자라는 약간 살인마 개념인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저를 죽인다? 아, 감시가 저를 모두 잡으면은 감시자의 승리입니다. 이렇게 중간중간에 버튼 누르는 게 나와요. 버튼 액션이 나와서 이거를 성공을 해야지. 이거 실패하면은 감시자한테 위치를 들킵니다. 소리 가까운데? 어떻게 생각하니? 야, 근처에 있다, 근처에 있다, 근처에 있다, 친구야. 친구야, 근처에 있는데? 들키면 안 돼. 그렇지. 이 버튼 액션에 실패하면 안 돼요. 실패하면은 갑자기 스파크가 빡 튀면서 감시자한테 저의 위치를 들킵니다. 감시자. 암호 한 개만 이제 더 해독하면 되거든요? 암호 한 개만 더 발동시키면은 저 이제 탈출할 수가 있어요. 하나만 더, 하나만 더, 하나만 더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저는 여기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이게 비밀번호 입력해가지고 이 문을 열 수가 있거든요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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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야, 왜 나한테 그래? 야, 다 탈출했다. 큰일 났다. 나 걸리겠어. 친구들아! 나 버리지 마. 버리지 마. 나 좀 버리지 마. 어? 뭐지? 야, 나 못 봤나 봐. 1번, 1번. 빨리. 걸리지 마라. 살려주세요. 나이스. 에헤이. 탈출할게요. 탈출 성공. 아, 이거는 살인마가 너무 못한다. 일단은 첫 판 가볍게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. 생존자 플레이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감시자. 아까 그 친구는 감시자들을 너무 못했어. 제가 감시자 플레이 해가지고 생존자 녀석들 모조리 한번 잡아먹어보겠습니다. 이번에 제가 감시자입니다. 이 생존자 놈들 싹 다 잡아먹어줄게요. 여기 있을 것 같거든요. 안녕. 어디 가시나. 한 대 가볍게. 어? 뭐야, 미스난 건가? 아닌가? 이리 와. 지금 한 대 맞았어요. 한 대만 더 맞추면은 제가 잡을 수 있습니다. 이리 와. 그래, 열심히 도망가라. 내가 싹 다 잡아줄 테니까 작작 도망쳐. 자, 이렇게 생존자 한 명을 기절시켰습니다.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, 얘를 잡아가지고 근처에 의자가 있거든요? 의자에다가 이 녀석을 갖다 놓고 날려버리면 돼요. 찹! 안녕. 열심히 고치고 계신 것 같은데. 이리 와, 이 자식아. 아, 확 접근해서 잡았어요. 잘가. 이거 이번 판 제가 아주 가볍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것이 감시자 클래스. 제가 예전에 데바드를 해봐서 그런지 좀 약간 수월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나 도둑 한 명 보내버렸죠? 오, 안녕? 안녕? 자, 접근해서 한 방 딱 치겠습니다. 야, 오, 무빙을 쳐? 자, 여기서 한 대 뿅! 좋아요! 한 번 더 보내버립시다! 뿅! 나이스! 자, 두 명째 보냈어요. 너는 묘자리가 이곳이 좋겠구나. 도망쳐봐.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줄게. 어디 한번 발버둥 쳐봐. 조준하시고 쏘세요. 자, 잘 가세요. 바이바이. 뿅. 이렇게 생존자를 묶어서 날려버리면은 총 4명을 날려버리면은 제가 승리하는 겁니다. 저 감시자야? 오! 자, 고칩시다. 헐! 뭐야? 한 명 붙잡혔어? 아, 저 구하러 가줘야 되는데. 저는 그때 동안 그러면 그냥 암호 해독하도록 할게요. 저 친구가 어그로 끌어줄 때 동안은 무조건 이 암호를 해독하는 사람은 있어야 돼.
아이고 한 명 죽었다. 야 친구야 이거 우리끼리 하기 좀 힘든데? 저거 구하러 가야 될 것 같거든? 저거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. 아 뭐 안되겠다 저거 못 구해요 못 구해요. 이거 빨리 우리라도 탈출해야 돼.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돼. 어? 야 쟤 걸렸니? 너 걸렸니? 엄마야 쟤 잡혔다 어떡해. 아 제가 좀만 더 버텨야 될 텐데. 일단 해보자. 어 쟤 살았어. 얼음 끓을 동안 저 빨리 수리할게요. 어, 쟤 묶였다. 좀만 더 하고 오면 돼요. 좀만 더. 어디야? 아씨 멀다. 아 멀다. 미안하 친구야. 어쩔 수 없어.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니? 산 사람이라도 살자. 오 저거 봐. 감시 잡아요. 어. 아 저 친구한테 좀 미안하긴 하다 근데. 미안하다. 너의 희생 잊지 않을게. 그게 모발로 나온 거거든요. 오야. 아 오야 야 나가자. 인성질 하려다가 붙잡힐 뻔했네. 어 뭐야? 패배야? 아 혼자 살면 안 되는구나.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5인격 새로 나와가지고 바로 한번 플레이를 즐겨봤습니다. 데바데를 그대로 그냥 모바일로 잘 이식을 해놓은 것 같아요. 나름 그 모바일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안녕.